오늘은 수심결 단박에 참나를 깨닫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조진울 스님의 핵심 법문이시죠. 번호와 점수. 모든 성인들은 이두 가지 길을 닦아서 성인이 되셨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보조스님의 수심결을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단박에 참나를 깨닫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관음 법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건데요. 관음 법문이라는 건요, 소리를 관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관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문, 관음 법문, 보통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관음, 입, 리, 그렇죠? 자, 우리 공적영지의 마음이 결국은 텅 비어 있는데 어떤 오염이나 어떤 때가 없는데 영지, 신령하게도 알아차린다는 거고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접근해 보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결코 소멸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무상한 게 아니고 소멸되지 않고 시공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아, 우리 안에 법신불 일원상이 계시다.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또그 자리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 말은요, 시공간이 있는 것은 시공 없는 데서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시공 없는 자리에서 체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시공이 있네, 없네, 이걸 분별할 수가 없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시공 없는 자리라는 건 상상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할 때만 시공 없는, 즉, 텅 빈. 그런데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죠. 의식이 분명히 있는. 의식인데, 마음인데, 알아차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공 속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은 없는. 그래서 공적한. 그런데 이 단박 깨닫는다 할때 지금 보십시오. 공적영지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그 자리에서 오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 오감 중에 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음 법문이라는 거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도 공적영지겠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죠. 공적영지겠죠. 공적영지가 없다면 우리는 소리가 일어나도 사라져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대상을 가지고 참나를 찾는 법, 소리를 듣고 진리로 들어가라. 즉, 우리 마음은 공적영지에서 소리를 듣는 오감 쪽으로 마음이 작동하겠죠. 마음이 작동할 때이 소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어딘가 하고 마음을 돌렸을 때 우리는 소리를 관하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입리 그럽니다. 관음, 입리. 소리를 관하여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일상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 이 소리를 이용해서 이 공적영지를 깨닫게 도와드립니다. 자, 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을 설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조스님 말씀입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대에게 하나의 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근원이라는 것은 참나죠. 공적영지. 우리 이 시공 안에 작동하는 나는 어떤 나죠? 육근의 나. 육근의 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는 지금 옆에 있는 남하고 다르죠. 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나를 설정합니다. 이 몸뚱이를 가지고요, 나라고 얘기해요. 이 몸뚱이는 굴리는 마음, 그리고 이 몸뚱이, 이게 나인데. 그래서 이 나라는 걸 얘기할 때, 육근으로 얘기할 때, 이 육근 중에 결국 오감이 다섯 개를 차지하죠. 다섯 개 플러스 마음. 이 마음이란 결국 여기 있는 생각과 감정이죠. 제가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한게 육근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리저리 따지거나 아니면 울고 웃거나 즐겁고 괴롭거나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감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 이게 우리가 시공 안에서 작동하는 나의 방식인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나의 근원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나라고 하는 거죠. 그 공적영지 그러면 바로 느끼게 해주마. 지금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 들리는가? 그 현장에서 바로 참나 가르쳐 줄게. 지금 소리 들리지?라고 들어간 겁니다. 자, 스님이 제자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듣는 자신을 돌이켜 봐라.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아, 까치 소리네, 까마귀 소리네 하지 말고
까칠 소리인지 까마귀 소리인지 알아차리는 나는 누구지 하고 들어가 보라. 그 듣는 본성자리, 그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듣는 본성자리라는 건 그 소리를 알아차고 차리고 있는 그 자리는 거기에 소리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일체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는 거지 그 자리가 소리랑 이제 분리돼서 느껴지는 거죠. 그 자리가 소리는 아니더라. 근데 오감 중에 소리만 가지고 지금 얘기했지만 보는 것도 똑같죠.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신데 보고 있는 더 근원적인 자리, 제가 보인다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를 찾아보시라는 똑같습니다. 오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감 중에 우리 호흡도 오감인 거 아시겠죠? 호흡에 많이 집중하죠.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도 결국은 촉감입니다. 우리 몸 내면의 촉감을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데 결국은요, 이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이라는 한 주제를 알아차리다 보면 알아차리는 내가 느껴져요. 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화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이 호흡을 알아차린 자가 누구지 하고 마음이 안으로 돌아갑니다. 밖을 향하던 마음이 안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공적영지를 만나게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리나 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리나 울고 웃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따지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나 애초에 요동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알아차리고만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데 그게 공적 한자로 써놓으니까 신기한 것 같지만 별다른 말이 아니고 공적 영지라는 것, 순수한, 텅 빈, 순수한 알아차림, 이게 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법신불 자리다라는 걸 실감나게 자각하실 때 도노인 거예요. 도노는 그래서 한 방에 가능합니다. 법신불은 태초일에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생각 돌이켜서 의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법신불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수는요. 점차 닦아야 되는 영역은 여러분의 육군 운전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군 운전 실력이 좋아지려면 점차 자주 몰아봐야 돼요. 이 현상계의 나를 닦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절대계의 나, 본래의 나를 만나는 데는 분명히 한 생각 안으로 돌이키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도노란 말을 쓰는 겁니다. 원래 완벽한 자리를 여러분이 접속해서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도노. 점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군을 법신불의 뜻대로, 참나의 뜻대로 계정의 사막과 육바라밀에 맞게 운전해 가기 시작하다 보면 점차 실력이 좋아집니다. 업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실력이 좋아집니다.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이게 공부의 전부입니다. 수신결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도노에만 집중합니다. 곧장 안으로 들어가라. 소리 듣는 그 자리를 돌이켜봐라. 거기 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도 소리를 붙잡고 있다가 소리를 놓고 소리 듣는 나 자신에 집중했더니 거기엔 소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제 도노한 거예요. 이게 훌륭하다. 견성한 겁니다. 물론 이게 오래 안 가고 잠깐 찰나 만나고 다시 의식이 이 참나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워요. 아무튼 만나긴 만난 겁니다. 1초라도. 체험은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시부도 중에요. 견우 단계예요. 소를 보긴 봐요. 그런데 견우 단계 다음에 시부도에 보면요. 일단 소를 봤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두구. 소를 얻었냐. 그 다음에 뭐구. 소를 잘 기르냐. 이게 견우 단계가 지금 이 도노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잠깐이라도 체험했어요. 아, 이게 참나구나. 오래 안 가도 좋아요. 찰나여도 좋아요. 보긴 본 거예요. 이 찰나만 해도 여러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자리구나. 여기가 부처구나.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깨달았다고 와 할 때가요. 이 단계가 많아요. 왜? 그리고 나서 또 놓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는 안 놓치는 단계가 두구의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도노가 이 두 가지가 다 도노인데요. 보조 진울 스님이 이 도노는 해오라고 합니다. 예. 머리로 이해할 해자의 깨달음 오자에서 머리로 이해함이 더 큰 깨달음이라는 것. 즉 뭐냐면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견성도 이해는 했는데 이해까지 했어요. 이게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한 깨달음이라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이제 이해는 했는데 개념적으로 참나를 계속 만나지는 못하니까 이해가 더 앞서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조스님은 도노로 봅니다. 왜? 만났으니까. 참나를 만나긴 만났으니까. 그런데 개념이 앞서고 여러분 체험이 뒷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이후로도 선정과 지혜와 실천을 닦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두부의 단계가 갑니다. 그럼 이때는 예, 증득할 증자 써서 예, 증오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증득했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중요하죠. 해오에서 증오로 가라. 이 두 가지 다 보조스님은 도노라고 부릅니다. 도노의 첫 체험, 도노의 안착. 그 다음에 모구는요. 점수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소를 기른다는 건요. 사실은 소인 참나는 완벽하죠. 사실은 나를 기르는 거예요. 소를 기른다고 하지만요. 예, 이 소의 때를 벗겨내는 식으로 저 그림을 그려놓는데 시부도에서는 사실은 자기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겁니다. 본성을 본 이후로. 자기 마음이 예, 자기가 탐욕하던 물건 만나서도 진정할 수 있는지 예, 싫어하는 물건, 염증이 나는 물건을 만나서도 여러분 진정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걸 실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삼학과 육바라밀이 익어가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도노와 점수는 분명히 영역이 다르다. 그 이유는 원래 완벽한 참나를 만나는 공부와 참나의 뜻대로 나를, 내 육군을 다듬어가는 공부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만 잘 이해해 주셔도 공부가 이제 쉬워지는 게요. 도노해야 될 때를 점수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단박에 참나를 만나야 끝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선정 실력을 점차점차 높여만 나가자라고 접근하시면요.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본인의 육군의 운전 실력은 조금씩 나아질지 몰라도 이 참나를 못 만나는 한에는 참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신부를 못 만나면 법신부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부를 만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단박에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 법신부, 온전한 법신부를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 내가 점차점차 선정 실력이 높아져 간다는 건 내가 뭔가 내 육군을 조정하는 실력이 좋아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노 이전에 점수를 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점수를 하셔야 도노도 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다고 처음에 앉아서 바로 견성한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점수를 해나가다가 분명히 도노의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랑 만나는 순간이 와야 그 이후는 점수가 질이 달라져요. 그 전에 점수는 참나 모르던 점수. 이 법신불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믿음만으로 닦아가던 경지라면 도노 이후는요. 법신불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점수가 달라져요. 점차 닦아간다는 건 똑같은데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거다. 뭐야? 저 제자가 뭘 한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중에 제 얘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본인에게 집중해 보시면요. 갑자기 소리도 끊어지고 시공이 끊어지고 알아차리는 나 자신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선명하게 번호를 하실 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어떤 소리도 어떤 분별도 없었다고 했다. 일체 없었다고 했다. 이미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면, 거기 아무것도 없었다면 텅 빈 허공 아닌가? 유도하시는 거죠. 지금 공적영지 쪽으로. 자, 너가 체험한, 자, 이분이 체험은 했어요. 체험을 한 거를 항상 이 지혜는요. 선정을 통해 체험하고 사리 연구, 지혜를 통해 개념화합니다. 이게 합쳐져야 진짜예요. 선정, 체험만 하시면 안 돼요. 체험을 개념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묵은 업장을 못 합니다. 고정관념, 무지의 업장을 못 합니다. 개념화할 수 있어야 아신 거예요. 체험을 통해 참나를 만난 제자한테 개념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를 텅 비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가 애초에 허공처럼 텅 비어 있었고 텅 비긴 했는데 허공과 같진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가 광명하여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허공이라면 텅 비어 있기만 할 텐데 텅 비어 있으면서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적도 얘기하면서 이제 영지로 끌고 갑니다. 이야기가. 공적 영지. 그렇다면 어떤 것이 텅 비어 있지 않은 본체인가?
그러면 그게 완전히 텅 빈 물건은 아니라는 거잖아, 이거죠.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럼 그게 뭐야? 그러니까 형상 모양이 없어서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자, 그게 공적이고 그게 영지라는 힌트도 줬죠. 텅 비어 있었지라고 유도했죠. 그런데 완전히 텅 비어 있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죠. 진공인데 묘하게 있더라고요. 뭐가 알아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더 말로 해봐. 말로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알아야 될 정보는 알았고 개념화할 건 했고 개념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 자리는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알았잖아요. 개념화하고 개념을 또 터는 겁니다. 알고는 이때 개념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까지 제자를 몰고 가서 대화가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가 너 지금 번호했어 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 모든 조사님들의 생명이니 그 자리가 그분들의 불성자리이니 다시는 의심치 말라라고 이제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가 깨달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지금 어느 단계라고요? 15도 중에서 견우요. 두구는 아닙니다. 두구는 아직 점검되지 않았어요.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그럼 이 자리가 있느냐라고까지 가야 돼요. 두구를 설명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잠을 푹 주무시고 일어나도요. 잠자는 내내 알아차린 자가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실은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본질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니까 우리가 자고, 알아차리니까 꿈꾸고, 알아차리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것도 알아차리시니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알아차리고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본원이죠. 그 본원이 이론상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 자리. 텅 비어 있죠, 이론상. 그런데 그냥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이미 이 자리는 일체의 형상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 자 여기에 뭐가 없느냐? 대소가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미 크고 작음이 없으면 한계가 없지 않은가? 어떤 경계가 없지 않은가? 크다 작다가 없으니까요. 그 자리는.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는요. 시공도 없어요. 어떤 이원성도 없어요. 그러니 한계가 없고 안팎이 없고 어떤 이원성도 없으니까요. 안과 밖이라는 것도 없고 멀다 가깝다도 없다. 그러니 나와 남이 없으며 나와 남이 없으니 오고 감도 없다. 나도 남도 없는데. 자, 그러면 나와 남이 없으면요. 오직 사실은 나뿐인 상태예요. 내가 우주예요. 자, 보세요. 알아차리는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 들어가 버리시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해버리시고 몰라 하고 단박에 놔버리시고 오직 알아차리는 나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주에 오직 나뿐이죠. 그럼 나라는 게 그대로 법신불이고 우주고 모든 시공의 근원입니다. 만유의 근원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이 없어요. 남이 없는 나기 때문에 이미 저때는 에고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난데 천상천하의 홀로 귀한 나예요. 그 나 상태. 그래서 내가 그대로 법신불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나와 남이 없으니 온다 간다도 없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대로 나라니까요. 나밖에 없고. 간단하죠? 이치적으로는 간단하죠. 내가 나만 보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만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이 그대로 우주가 되고 여러분이 우주 만유의 근원을 체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 갔다도 없고 태어남도 죽음도 그러니까 생겨나고 소멸됨도 없고 과거와 현재 이런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공간의 구별도 없고 다 이 얘기죠. 지금 시간 공간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남, 주객, 시간, 공간 이런 이원성이 없다. 이 얘기를 자상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도 없으니 미혹과 깨달음도 없다. 그 자리에는 자 미혹하다는 건 뭘까요? 미혹하다는 건 육군을 잘 운전 못한다는 거예요. 육군을 사막으로 운전하는데 자 사막이 뭡니까? 선정, 정신수양, 지혜는요. 사리연구. 자 정신을 항상 깨어나게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리연구를 통해 사물의 이치, 항상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고 자 그 실천은요. 우리 계율은요.
작업 취사, 선을 하고 악은 안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한다는 건요. 운전자가 먼저 졸음운전이에요. 정신수양이 안 되면 졸음운전이고. 자, 사리 연구가 안 됐다는 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라는 거고. 자, 작업 취사, 실제로 그 선업을 안 짓는다는 거는 도로에서 탈선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안 움직이고 있거나.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거나 합니다. 자, 운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한 걸 우리가 미혹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함이 반대가 또 있겠지, 미혹함에. 깨달음은요. 육군을 사막으로 운전 끝내주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영역은 점수의 영역이라고 했죠. 현상계 영역이에요. 육군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런 육군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미혹 깨달음이 공적 영지에서 구분이 있겠냐는 거죠. 거기는 절대계인데 거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니 부처니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부처와 여러분의 차별도 없어요. 오직 나일 뿐인 상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거기서는 부처라는 개념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일 뿐더러 미혹이니 깨달음이니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법신불 그 자체가 되계시는 상태예요. 그게 진짜 선정입니다. 선정을 통해,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점수를 통해 여러분이 도달하셔야 되는 것은 단박에 그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염된 청정함도 거기 있겠습니까? 공적영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또한 없습니다. 현상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상계에서는 선악이 엄정합니다. 그런데 참나의 세계에서는 선악도 없습니다. 그냥 지선이에요. 선 자체. 현상계에서는 괴롭고 즐거움이 있지만 거기는 지복. 그냥 그 자체예요. 어떤 부족함이 없고 모르는 게 없으니 이 거기는 어떤 무명도 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복락의 상태. 그래서 거기는 이원성이 없다. 그래서 일체, 그, 이 옳고 그름 또한 따질 수가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언어가 개념이 거긴 붙을 수가 없다. 개념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육군 운전할 때 쓰시는 거예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따지는 거는 자, 원불교 이론으로 한번 볼까요? 공적영지는 대의 세계입니다.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소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대와 소의 차이가 뭘까요? 대는 우주의 본원이고 소는 우주의 본원에서 만들어진 쪼개진 세계들입니다. 쪼개진 세계. 지금 여러분 눈 앞에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다 쪼개져 있죠. 펜, 뭐 옷, 사람, 뭐 이빨, 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만 대충 따져 보셔도 옷도 다 쪼개져 있죠.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성질을 가지고 우주에서 굴러갑니다. 자성이라고 하죠. 각자 자기 자성을 가지고 굴러가는데 이게 아주 독자적인 자성이 있는 물건이 아닌 게 알아차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펼쳐진 겁니다. 대로 인해서 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는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변화를 보면 유무 나타나거나 또 사라지거나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원리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사리 연구라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생각, 감정, 오감 속에서 이치를 뽑아내는 겁니다. 크고 작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매 순간 펼쳐지고 있어요. 매 순간 우주가 창조돼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창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해서 소의 세계가 펼쳐져 줘야 돼요. 대가 끊임없이 창조를 해줘야 여러분은 그 안에서 육군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치들을 깨닫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 법공 그럽니다. 법공. 만법이 공하구나. 대라는 건 공입니다. 공적영지니까. 이 만법은 자 쪼개진 만법들을 소를 만법이라고 합니다. 법. 만법이 공하구나. 일체가 다른 말로 일체가 유심이구나. 일체 유심조가 이겁니다. 일체가 알아차리는 내 공적영지의 작용이구나. 만법이 그러니까 공성의 작용이구나. 만법이 공하구나. 일체 유심이구나. 요거 깨달으셔야 여러분 불교에서도 고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견성하신 스님이 돼요. 자, 체험과 개념의 결합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그 이 단박에 이 참나를 만나야 되고 개념을 통해서 사리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치가 보여야 됩니다. 법공을 지금 원불교식으로 풀면 대소 유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쪼개놓으면 이제 언어가 필요해요.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언어를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참나를 바로 만나고 싶으면 언어를 단박에 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를 놔버리신다는 게 제가 권하는 몰라고 수신결에서 강조하는 몰랍니다. 오직 모를 뿐. 지난 시간 했죠.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른다 하고 일체 판단을 중지해 버리시면 여러분 그대로 공적 영지가 성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다. 왜? 언어 분별로 쪼개지지 않았으니까 소의 세계에 접속이 안 된 겁니다. 소의 세계에 접속을 안 하시면 그대로 대, 대만 남습니다. 그땐 대란 이름도 없어지죠. 그냥 공적 영지만 드러나요. 왜? 소의 세계가 나와야 대라는 이름도 붙잖아요. 작으니까 공적 영지가 크다는 이름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거는 현상계에서 얘기해요. 절대계 차원에서는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치도 연구하고 어떻게 체험할지도 답을 내신다면 수신결을 읽으시는 보람이 있죠. 진짜 여러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일체의 의식과 감각기관, 그럼 육근입니다. 육근. 의식이 이제 마음이고 감각기관은 오감이죠. 오감의 세계, 오근, 육근 중에 오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육근과 그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뭐 있죠? 예, 눈의 대상은 색깔, 귀의 대상은 소리, 예, 코의 대상은요 냄새, 혀는 맛, 몸뚱이는 촉감, 마음은요 법이에요. 법. 저 법. 각각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만법들이 그대로 대상입니다. 마음의 대상이에요. 좀 더 풀면 법칙이죠. 법칙. 자, 요 폐는요. 여러분 눈앞에 폐는 여러분 눈에게는 색깔을 제공해 주지만 마음에는 뭘 제공해 주죠? 법칙을요. 저런 일정한 법칙대로 존재하는 것들은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건 폐인이라고 부르자라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게 이제 개념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요. 법이에요. 그 법이란 거 법칙이에요. 자성. 요 펜의 자성. 이 펜이 갖고 있는 법칙이 여러분 마음에는 그게 이제 의식화돼가지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를 일정한 법칙으로 여러분이 정리해요. 마음. 오감이 자료를 주죠. 소리, 색깔 이런 자료를 주면 여러분 마음은 그거를 정리해서 법칙화합니다. 이런 물건은 펜이야.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생각, 감정, 오감. 육군의 경험 자체가 여러분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 외엔 여러분 경험을 못 하세요. 그 외에 육군을 놔버리면요. 알아차리는 나, 공적 영지, 법신분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렇게 쉬운 겁니다. 단박 놓으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단박 놓으면. 그런데 보통 단박 놓으세요, 그러면. 그 일단 궁금한 게 좀 풀리면 놓을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놔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놔야 돼요. 놓으면, 육군만 놓으면 만나는데 육군이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놓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아니야, 좀 더 고민해봐. 좀 더 연구해봐. 어떻게 저 말 믿고 바로 놔. 좀 더 따져봐. 이렇게 계속 유혹해요. 엄한 거에는 엄청 잘 따라가는 육군이 진실은 육군을 놔야 마주하는 진실을 그 마주할 땐 육군이 되게 겁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거부해요. 지금 돈 필요하지 않아? 뭐 엉뚱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 지금 이러고 살 거야? 그래서 계속 고민거리를 끌고 와서 여러분을 끌고 가요. 참나를 만나겠다고 앉아도 참나가 뭔지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한번 놔보세요. 그냥. 됐고 몰라. 몰라 하고 뚝뚝 끊어버리세요. 무관심은 못 당합니다. 몰라. 난 널 몰라. 관심 없어. 지금 돈 필요하지 않아? 몰라. 이런 식이면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지금 우체국인데요. 계좌가 털렸습니다. 모릅니다. 오직 모를 뿐. 못 건, 아무도 못 건듭니다. 마음의 보이스피싱이에요. 온갖 잡념들은 여러분을 혹하게 하는 뭔가 주제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몰라 하고 이름과 언어를 탁 놔버리는 마음으로 놓고 계시면 성성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나 자신이 드러나요. 거기가 공적영지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망령된 생각 모두 놔버리면 온갖 형상, 이름, 뭐 언어, 개념들 다 사라져버리고 텅 비고 본래부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공적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드는 공적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 대용품이에요. 그 모조품이에요. 여러분이 육군으로 만들어낸 공적은요. 억지로 육군 작용을 눌러놓은 거예요. 현상계에서. 현상계는 그렇게 눌러놓는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움직여야 돼요. 억지로 눌러놓은 공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텅 비고 공적했던 그 자리요. 그건 육군이 아니에요. 육군을 초월한 자리지. 그래서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없던 그 자리 아니겠는가 거기가. 이 말에서 정확히 이해만 오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극락에 사실 수 있어요. 육군을 떠나서 있는 본래의 극락을 매 순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이 작동하든지 말든지 육군을 멈출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 자리를 모르니까 육군을 자꾸 멈추라고 하죠. 사실은 육군을 굴리는 자리인데 육군이 왜 멈춰야 됩니까? 육군이 굴러가는 중에 이 육군을 굴리고 있는 그 자리하고 바로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직시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실력을 기르려고 처음에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 현상이 모두 이 텅 빈 자리에 신령스럽고 지혜로우며 즉 이 텅 빈 자리에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무정물, 인식하지 못하는 무정물과는 다른 이런 신령한 인식 능력,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니 자 모든 현상이라고 하면 커 보이죠. 그게 아니라 모든 현상이란 건 결국 육군입니다. 육군이 일체 없는 그 자리에 텅 비었죠. 이 개념화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체험을 해보라 하면서 그 체험을 이렇게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일체 현상이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영지다. 공적영지다.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은 자 공적영지란 말은요. 자 보세요. 공적하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적으로 선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육군으로 닦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정이 아니고요. 본래 태초 이래 고요했던 그 선정. 이거를 자성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지는 지혜죠. 그런데 이거는 공부해서 여러분이 얻은 지혜가 아니라 똑똑해진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참나가 점점 똑똑해지면 말이 안 되죠. 참나는 시공을 떠난 자리니까 이원성이 없는데 더 똑똑하다 덜 똑똑하다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여기는 자성의 지혜입니다. 원래 알고 있고 원래 고요해요. 공적영지란 말에는 선정과 지혜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영지란 말을 자꾸 쓰시는 거는요. 정해 쌍수를 주장하시는 보조스님이 이제 복선을 미리 깔아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해 쌍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도노 점수 얘기 지금 먼저 하는데 도노 얘기하면서 공적영지를 강조하고 참나를 공적영지라고 부르시는 건요. 선정과 지혜가 본래 그대에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가 이미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견성해서 살아가는 도인은 결국 뭘 잘해요? 정해 쌍수를 잘 닦고 있어요. 자, 왜 선정과 지혜만 얘기합니까? 계율은 얘기 안 합니까?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면 계율은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점차 닦이면서 여러분을 이제 점수에서도 원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도노의 문제랑 직결된 건 선정과 지혜예요. 선정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은 이미 여러분 도노하신 거예요. 계율까지 원만해지면 점수까지 닦여가는 거예요. 요 정도 일단 큰 그림 잡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마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이 재밌어요.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올 부처님, 조사님도 다 이것 깨달은 사람이다. 여러분 든든하죠? 미래라고 해서 더 좋은 기법이 뭐 더 좋은 상품이 나올 게 아니고 신기술이 나올 게 아니고 그냥 이 마음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가 굴러가는 한 영원히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니 모든 부처님들의 이런 밝은 마음이니 이 자리가 중생의 뿌리가 되는 알아차리는 본성, 각성이라고 하는 게 알아차리는 본성이 중생의 뿌리인데 중생의 뿌리가 되는 이 각성이 바로 공적영지다. 알아차리는 이 자리. 이 본성 자리만 깨닫고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육군이 돌아가는 중에 육군과 구별되는 육군 너머에 알아차리는 자리만 느끼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매 순간 지켜가실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깨달은 분이에요. 부처예요. 그렇다면 앉은 자리에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움직일 필요도 없이 그대로 해탈이다. 그러면 점수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부처 자리 온전히 보고 나면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사실은 도노 점수도 이거 하려고 하는 것뿐이라.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그 알아차리는 자리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알아차려도요. 알아차리네. 그래 뭐 어쩌라고. 이게 당장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변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변하는 건 있어요. 초연하고 평정심이 흐르고 이 일체 만유 육군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게 본원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당장 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나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나 이런 거 연구하시기 전에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내 마음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어요.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구습이 업장에 오염된 게 많으면요. 이 체험도 자기가 이런 욕심으로
무지로 덮어버리고 다시 중생계로 돌아갑니다. 매트릭스 겨우 벗어나는데 다시 들어가요. 자발적으로. 근데 나는 좀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들어가요. 예전 살던 방식이 저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러지 말고 완전히 부처 뜻대로만 살아버린다면 그냥 그게 부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 단박에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처가 된다는 본질은 그 공적영지만 껴안고 살아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탈이다. 그런데 어리석어서 이 공적영지를 등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육도윤회를 하면서 돌고 돌면서 끝없이 뭐 진급했다 강급했다 하면서 좀 나아졌다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하면서 돌고 돌고 그렇게 될 것이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끝없는 세월을 이렇게 윤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에 대해 이 공적영지에 대해 어리석어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다. 진리를 떠난 것이 이 한 마음짜리 떠난 것이 요동하는 것이며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이 한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깨달아서 다시 그 한 마음 회복하는 자는 진리에 다시 복귀해서 열반을 얻을 것이다. 고요한 삶이라는 건 번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어리석다 깨달았다. 본부와 중생, 육군의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는 분명히 급이 있어요. 급수가 있어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은 하나다. 육군의 운전에서는 서툴고 또 노련하고 차이가 있지만 본성 자리는 여기는 애초에 분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해서 본성이 우리보다 더 뭐 크고 우린 작고 이럴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거기는 이원성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견성을 제대로 하시면 내가 안 죽는 물건이구나 하는 게 나옵니다. 육구는 죽고 살고를 반복하지만 본성 자리에는 죽고 살고가 없구나. 그 말을 다른 식으로 상락아정이라고 하죠. 이 공적영지 자리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뭐냐? 거긴 시간의 흐름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상태로 계실 때는요. 여러분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군이 움직여야 나와요. 아, 이 몸뚱이, 이 마인드. 아, 이런 생각, 이런 감정. 나이가 얼마 들었네. 그때 나오지. 알아차리는 자에서는 나이도 없어요. 그래서 상입니다. 영원하다. 락. 그 자리에는 어떤 결핍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락입니다. 지복이에요. 육군이 돌아가야 부족한 게 나와요. 뭘 보고 싶다, 듣고 싶다, 맛보고 싶다, 먹고 싶다, 알고 싶다. 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나일 뿐이에요. 우주에 남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오염도 없습니다. 청정해요. 정. 어떠세요? 상락아정이 그대로 이해되시죠? 상락아정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부처와 중생은 그럼 무슨 차이냐? 진리란 결국은 중생심, 중생 안에 있는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진리다 이 말도 가능합니다. 왜? 중생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공적영지와 공적영지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심이 사실은 그대로 진리예요. 공적영지가 작용을 일으켜서 대소유무로 굴러가는 게 중생심 아닙니까? 운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텅비고 고요한 마음은 이 공적영지 자리는 성인이라고 해서 더 불어나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더 쪼그라든 게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에 담겨있다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있다고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다. 요 말은 오묘한 말입니다. 보세요. 담겨있다는 게 뭘까요? 이 공적영지가 담겨있는 육군이 여러분 육군에 지금 공적영지가 담겨있죠. 여러분 육군이 성인의 육군이면 이게 지금 성인의 지혜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성인의 지혜롭게 육군을 쓰는 마음에 이 공적영지가 담겨있다고 해서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육군 운전 겁나 못해요. 지금 아주 그냥 그 육군을 엉망으로 써요. 운전하면 그냥 바로 사고 낼 지경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다고 해서 공적영지가 더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도 결국 보이고 들리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고라도 치는 거죠. 결국 그 내면에서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고라도 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악인의 마음에도 공적영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악인이 공적영지가 없다면 악도 못해요. 근데 왜 악을 합니까? 운전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공적영지가 악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운전을 못하니까 이 공적영지가 주는 이 육군의 이 은혜를 배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악도 결국은 우리 불성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게 불성이 악을 하라고 시킨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성이 없다면 우리는 악도 할 수가 없다는, 애초에 운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못된 운전이 나오려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 공적영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 잘하게, 은혜 갖고 살게 유도해 주는 게 보살들이 할 일이죠. 공적영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미 성인이라고 해서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더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라면 부처와 조사는 어찌하여 중생과 다른가? 다른 점은 하나인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공적영지를 늘 깨닫고 공적영지의 뜻대로 지혜와 자비로 육군을 운전하고 있을 뿐이지 공적영지 자리는 똑같다. 차이는 뭐냐? 육군 운전을 잘하냐 못하냐 차이다. 이제 그러면 도노에 대해서는 알아볼 만큼 알아봤습니다. 이제 점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또 제자. 우리 수준에 맞는 제자가 질문을 해줍니다. 이미 이런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러면 도노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았다면 그냥 그대로 부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엉뚱한 얘기를 하죠. 단박에 우리가 부처를 만날 수 있고 공적영지에서 부처랑 일반인의 차별이 없다면 그런 계급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급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적영지 자리에는 우리 단박에 다 부처되고 급수 다 없고 그냥 부처되고 끝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또 우리는 점진적으로 닦아야 되나요? 도노를 했는데도 이 얘기죠. 이 제목이 이제 다섯 세계를 윤회하는 그대 하는 게 지금 결국 사실 이제 육도랑 같은 겁니다. 육도라고도 하고 오도라고도 해요. 여기 육도나 오도 차이는요. 이제 아수라를 넣냐 뺐냐예요. 아수라를 넣냐 뺐냐. 그래서 지옥, 축생, 악이 기본 들어가고 삼악도는 들어가고 인간 천상계만 얘기하면 오도. 여기다 아수라. 인간과 이 악이 사이에 아수라 하나 더 배열하면 육도가 되는 겁니다. 아수라는 신은 신이에요. 근데 싸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보다 아래로 치는 건데 원래는 그 인도 신화에서는 더 높은 신인데요. 불교 체계에서는 그냥 싸우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악인은 계속 그 굶주린 귀신이죠. 그 탐욕에 빠진 그런 존재를 상징합니다. 지옥은 고통만 겪는 경지고요. 축생은 무지한 상태. 먹고 싸고 이렇게 살다 간다. 그런 걸 상징합니다. 분노를 상징하는 존재로 아수라가 들어가줘요. 인간계는요, 그거보다는 좀 더 균형을 잡고 있는 세계고, 천상계는 아주 행복한 세계. 너무 행복해서 공부를 잘 안 하는 세계, 천상. 그래서 인간이 최고라고 합니다. 괴롭고 즐겁고의 딱 중간에 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깨달은 뒤에 점진적으로 닦아야 하는 것의 의미를 내가 다 얘기해줬는데 의심을 못 푸니 다시 얘기해주마.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어라. 즉, 선입견 비우고 들어주세요. 이겁니다. 선입견이 꽉 차서 들으면 남의 말 못 들으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어라. 일반 중생은 시작도 없는, 우리 불교에서는 시작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시작이 없다고 전제해요.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부처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영지는 늘 부처였지만 여러분 육군을요, 예전에 운전 잘하다 요즘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경들은 다 시작이 없는 이래로 중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제 운전 실력이 지금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급으로 잘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접근은 안 하고 이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불경은 우리가 윤회하고 헤매면서 지금 조금씩 나아졌다 나빠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정도로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평균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없는 이래로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이 5계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막 부처를 여기다 안 넣죠. 그러니까 천상계, 잘 가면 천상계까지 갔다가 또 타락했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진급과 강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견성을 해야 빠져나오는데. 그러니까 견성을 하면 빠져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왜 부처 같은 존재를 지금까지 살아온 윤회 흐름에서 빼서 얘기하자고 하냐면요. 부처였는데 타락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육도에서 돌고 돌면서 나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계속 굴러왔다. 이게 이제 이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중에 벗어나려면 견성을 해라. 부처가 되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태어나고 죽되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아집이 세가지고요. 아집이 세니까 공적영지 관점에서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집에 집착해서 내 관점에서 우주를 보니까 이게 전도 망상입니다. 전도된 망상. 본말이 뒤집혔어요. 공적영지가 본원인데, 불성이 본원인데 에고를 가지고 더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든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집힌 망상과 그 망상에서 오는 그 탐진치의 종자와 습기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잘못된 탐욕을 일으키고 그게 좌절되면 분노하고 더 어리석어지고 하면서 탐진치가 계속 어둠의 그 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집에서 오는 탐진치의 이 작용들로 인해 지금의 습성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의 우리 모습. 육도 윤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단박에 제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점차적으로 닦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대들 마음의 영혼에는요. 엄청난 그런 망상으로 인한 탐진치의 습관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진리를 모르는 뭐 이 법신부를 모르고 공적영지를 모르는 그런데 비록 금생에 이르러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고 도반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서 내 본성이 본래 텅 비어 고요하며 부처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단박 깨닫더라도 자 단박 깨닫는다는 것은 육군이 잘 닦여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군이 잘 났건 못 났건 그대로 두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공적경지를 만난 거죠. 공적경지 차원에서는 내가 부처구나 이 말이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의식이 이제 육군을 경영하는 지경에 딱 이르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에요. 육군이 안 따라줘요. 나는 지금 내면은 부처인데 겉은 아닌 거예요. 망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생깁니다. 이게 결국 업장의 문제인데 그게 오랜 세월 익혀온 습관이 졸지에 제거가 안 돼서 그렇다. 현상계는 철저히 인과법칙으로 굴러갑니다. 그런 씨를 안 뿌렸잖아요. 좋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오감을 조절하려고 안 했잖아요. 절제하려고 안 했잖아요. 감정을 다스리려고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부처의 불성이 있더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보가 있습니다. 안 한 만큼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졸지의 제거가 어려우니 힘든 경계나 편한 경계를 만나게 되면 힘든 경계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경계고요. 편한 경계란 건 욕망이 충족되는 경계입니다. 욕망이 좌절되면 성실되고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또 이게 감정의 문제고요.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저게 그러다. 또 각자의 자기 이념과 신념대로 또 따지고 싸우죠. 이런 생각들, 감정과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겠다 하는데 그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자기 습관대로. 사고의 습관이 있고 감정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거 만나면 꼭 좋아하고 저거 만나면 꼭 싫어하고 저거 만나면 꼭 맞다 그러고 저거 만나면 꼭 틀렸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진리에 맞는 게 아닌 검증해보진 않았어요. 진리에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사리 연구를 안 해봐서. 다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습입니다. 습의 결이 있어요. 그게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를 만났을 때 똑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견성을 했어요.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못 막아요. 알아차립니다. 육군을 초연하게 알아차는데 육군이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견성하시고 나서 이걸 이제 발견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견성할 때는 부처된 줄 알았다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아시고 나면 쪼그라들죠. 위축되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의 경영, 마음의 닦음이라는 건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친다. 즉 부지런히 닦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정신 수양에서 깨어나서 사리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업을 계속 지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당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배우는데 아, 왜 자꾸 나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면 김연아도 어이없죠. 고수도 마음이 똑같아요. 이래요. 경영을 잘할 뿐인데 하수가 제일 흔히 빠지는 함정이요. 본인이 되게 성인인 줄 알아요. 어쩌다 내가 탐욕을 일으켰지? 그럴 리가 없어요. 늘 일으키셨어요. 갑자기 그걸 낯설게 여기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견성하셨더라도 견성하고 나면 자기의 숨겨진 마음까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럴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면요. 엉망이라는 게 보여요. 왜? 그전에는 그런 잣대로 안 됐잖아요. 나 정도면 뭐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살다가 견성하고 보면 내가 엉망으로 산다는 게 보여요. 그때. 법신불의 안목으로 보여요. 내가 법에 안 맞다는 게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때 오히려 큰 좌절하십니다. 자기가 쓰레기가 된 것 같고
오히려 견성을 했는데 이제 더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우주에서. 난 진짜 이게 배은자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정이에요. 흙탕물 다 지나가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힘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법신불의 힘으로지만 이제 자기가 협조해서 하나하나 스스로 이제 닦아가야 돼. 그게 점수예요.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거예요. 만약 지혜로 공을 들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늘 깨어서 참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공적 영지에서 나오는 그 선정과 그 지혜로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그 무명, 그 어두움, 탐진치를 닦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여유로운 경지, 크게 쉬는 경지는요. 이제 불성과 하나로 살아가는 경지, 여유롭게 운전하는 경지. 고수들은 뭐 운전대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운전하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하수들은 막 이제 꽉 붙잡고 땀 흘리고 가면서 하는데 뭐지? 스치듯이 막 운전대가 돌아가면서 자유자재로 길을 가고. 그게 이제 그겁니다. 최소의 노력으로요. 불성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성의 그 권능을 가지고 최소의 힘으로 자기 삶을 운전해 가요. 에고는 되도록 발언을 안 하면서 협조해 가면서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신불의 뜻을 51% 더 줄어놓고 운전을 해 가니까 운전이 이제 크게 쉬는 경지죠. 에고가 노력을 덜 해도 돼요. 단박에 깨달음은 비록 부처랑 동일하나 내가 금방 바로 부처인 줄 알 수 있지만 단박에 깨달으면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익힌 습기는 바람이 고요하다고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듯이 파도를 진정시키기 힘들듯이 그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점차 닦아야 된다. 진리는 훤히 드러났으나 망상의 파도는 여전히 솟구치는구나. 망상도 안 쉬어요. 계속 올라와요. 그 올라올 때마다 사막으로 몰라 해가지고 탁 내려놓고 지혜로 분석하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선이면 하고 악은 안 하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번호와 점수의 핵심 요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점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정의 쌍수, 선정과 지혜가 어떻게 함께 바뀌어갈 때 우리가 번호와 점수를 원만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